네, 지금 밤 10시고요. 우리 오늘 연습은 지금 다 끝나고 이렇게 마지막 청소를 하고 이제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옛날에 제가 공연을 할 때 하루에 라면 한 끼 먹고 나는 연극을 했다. 저에게 공연이란 저희에게 있어가지고 공연이란요 즐기기 위해 공연이란요 일단 뭐 저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여기도 이제 이쁜 딸아이의 아버지고 저도 이쁜 딸아이의 아버지고 직업적인 수단이죠 이 공연이라는 것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정들 하루하루 땀 흘리는 그 과정들이 저희에게는 어쩌면 공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. 약속이죠. 그러니까 저희 개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약속. 제가 원래 절대 잘 다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그 해플립이라는 이거 월? 정확히 말하면 월플립이라는 기술이죠. 잘 벽발들이 3위도 높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기술 있어요. 자료 영상 한번 나갈게요. 아우 보셨죠? 엄청납니다. 마지막에 피날레 때 이제 딱 등장해가지고 이제 나시를 위해 이렇게 뽑고 던지고 가고 딱 두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나시를 벗어야 나시가 안 벗어져가지고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입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악이 다녀가 부랴부랴 입고 다시 막 뛰어가는데 올라가다 발이 걸렸어. 그래갖고 한 진짜 한 3미터 높이에서 막 떠가지고 이렇게 하고 등으로 떨어지고 눈이 팍 좁혔죠. 가게들 없어 가게들 뭐 가게들 다 닫잖아. 근데 다치지 않았어. 아 제가 좀 낙법을 좀 잘하겠다. 그날 추위가 막 영하 30도였어요. 영하 30도 영하 30도에 풍선 슬슬 불어 나갔는데 뭘로 안 걸려있고 저는 높이가 한 요 정도 한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. 거기서 살려고 뒤로 딱 엉덩이 딱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높이가 이만큼 있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걸 막으려고 제가 이렇게 도망가고 딱 치는 순간 사람들 표정이 저에게 공연이란 워낙 몸 쓰는 걸 좋아하고 뭐 사람들과 어울려서 연습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그런 연습의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이거를 어디선가 이렇게 분출해야 되는 해소해야 되는 그런 욕망들이 쌓이는데 이 공연 자체가 이제 저의 욕망의 분출구죠. 저희 에너지를 분출시켜서 그 관객들에게 좋은 에너지와 웃음 그런 걸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공연을 하러 올라가는 날 화성 시민들에게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돈을 쓰러 닮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는 즐기기 위해 화성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
자, 그럼 첫 번째 농담식으로 한 대답이 진담일 수 있어요.